네, 2023년 11월 1일이에요. 정말로 2023년은 추석 전에도 또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도 개인 투자가들에게 아주 큰 고통을 주네요. 네, 지금 들리는 음악이 부르지않은 옵니다고요. 주식을 하다 보면 또 다들 가족을 위해서 또 주식을 하기도 하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또 자기가 또 부양해야 될 가족을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부모님한테 또 용돈도 드리고 자식에게 또 좋은 교육도 하고 또 자기 노후 준비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이놈의 대한민국에 매년 터지는 게 횡령이요, 뱀이요. 정말 개인 투자가가 대한민국 주식에서 과연 돈을 딸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글쎄요, 오랜 기간 또 주식을 해왔지만 장기 투자로 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단타로 또 먹고 치고 빠지는 이 그런 사람이 결국 살아남더라. 자, 봐라, 상가이가 60자 올릴 수 있지. 상가다, 상가. 일로 가르치지 말라는데. 영풍재지예요. 근데 영풍재지는 보시면 2천만 주가 남아있잖아요. 이거 표가 나요. 왜냐면 이런 거는 새로 수집히는 게,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저도 요즘에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렇게 많이 못 쓰시지만, 돈이 없어서 못 쓰시는 겁니다. 간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상 체결에 10만 주잖아요. 2천만 주는 험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매매 물량이라고. 키움 증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반대매매. 애들은 험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쪽 빨리는 겁니다. 예상 체결량 보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풀리는 것보다 내일 풀이 낫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안 하고 뭘 하느냐, 윗니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1,30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주문창에 위니아 1,300원 넣고 한번 쏴봤습니다. 1,300원. 위니아가 관리 종목이에요. 위니아 A가 바로 뭐냐면 정지보고죠. 해세 신청에서. 그래, 법정 관리 해세 신청하게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유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어저께 부도 발생이 나온 거거든요. 부도 발생은 회생 시청 기업이 바로 뭐다? 정지 사유가 아니에요. 한번더 공시를 한번 봐드릴게요. 대개 이런 거는 초보들은 겁이 나서 뭐래요. 또 저는 이것도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샀다 오늘 막 팔려고 하는 겁니다. 뭐 수익 나고 팔든 손실 나고 팔든. 이거 초보님들이나 대부분 위냐가 공시 보니까 부도 발생, 상폐가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공시를 이제 보시면 나와요. 공시 보시면 뭐냐, 부도 발생 나왔잖아요. 부도 발생은 부도 상폐 사유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 봐야 돼.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도가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회생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제를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채무 연장 및 변제를 할수 없어서 뭐가 되었다, 부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뭐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뭐다, 급등주 구비치기예요. 이거 시간에가 이제 여러분들이 3분의 1만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저께 보시면 체결량을 잘 봐라, 체결량을 별로 못 찍어갔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뭐 30%만 소자, 그럼 나머지 여러분 사고자 하는 게만 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저께 3,000주만 산 거고 올 7,000주를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초가에 다, 너도 나도 다 찍어버려. 시초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시초가 다 찍으려고 하지 말고, 시초가 일부만 찍고, 시가부터 시작해서 시가 이하 마이너스 5% 선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해되신다? 7번. 자, 이해되신다? 7번. 1300에서 1300, 1400 사이. 저 시초가 만주 찍었는데. 늦까지 8시간 뒀다. 1300에서 1400 사이. 따봉 맞죠? 이런 거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10%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불구라 하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위니아가 맞잖아요. 그냥 10% 나오잖아. 누워서. 누워서 10%다. 자, 위니아 다들 아침에 적어도 10%, 많이 먹으면 15% 수익 다들 났죠. 가만히 계시다가 다시 한번더 위니아 또 빠질 거예요. 이런 급등주 구비치기나 아침에 한가 매매는 보통 두 분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영상, 그리고 기법 자료. 아, 바쁘네. 일단 박스 뜯었고 복사를 해야겠네. 외장하드 4개를 동시에 복사 뜨는데, 이게 외장하드예요. 다 넣어가지고 보시면
동영상 말씀 먼저 한글 빨리 읽어보시고요. 동영상 보시면 순서가 1비치부터 시작해서 17비치, 강연의 미중기주, 상황별 매매, 국가 급락했다, 또는 작전의 투자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 상황별 매매에서 조건 검색 시 공시 보는 노하우나 고점 연구, 상한가 매매법, 조건 시의 낙주 매매, 기사 매매, 주식 투자 기본을 클릭하면 해제가창 보는 노하우하고 재무제표 분석, 전반지 매매 플로우, 그런 매매라고 그래요. 절대 매도 비치급, 이런 상황금의 매도를 반드시 쳐야 된다. 심화 과정 클릭하시면 작전적 고른 노하우와 장외 정매 기법, 기본편, 심화편, 합수가 매매법, 패턴 매매 클릭하면 부위 계곡자, 갈매기 패턴, 레간자 패턴, 항말 실자도 똑같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10권 정도 분량이거든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하한가 매매나 또 연속 상한가 종목이 급등이 급이 줄 때는 아침에 한탕, 오후에 한탕 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가를 저 밑에 깔아놓으면 또 10에서 많이 먹으면 30% 정도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